안녕하세요. 힐링 노하우 솔쌤이고요. 아, 오늘은 불광사 쪽으로 해서 북한산 올라갑니다. 출발! 며칠 동안 한겨울처럼 추웠는데, 아, 한겨울은 거짓말이고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또 봄처럼 따뜻하네요. 산님들도 많으시고요. 따뜻하다 못해 더운데요. 이 길도 멋있네요. 잠깐. 조금 빨리요.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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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뻐라. 출발! 오라이! 안녕! 아유, 잘 가네. 너무 크다, 이거. 무거우시겠어요? 네? 무거우시겠어요. 주객이 전도됐네. 아,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땐 타고 갔어요? 끌고 끌고? 사람들 취미가 참 다양하죠. 재밌네요. 귀엽고. 완연한 겨울이죠?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다 어디 갔을까요?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맑고요, 따뜻하고요. 흐리군요, 날이. 그냥 빈 도화지 같은데, 흐려서. 여기 불광사 절 쪽으로 올라오는 코스는요, 둘레길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편하게, 여유롭게 산행하고 싶을 때 오는 코스예요. 여기 두꺼비 바위 앞이에요. 아이고. 오늘 몸풀기 산행을 왔는데 몸 풀립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몸풀기가 아니고요. 완전 극기훈련 같아요. 아직 안 풀렸어요. 네, 엄청 힘듭니다. 그래도 계속 용기 내서 갑니다. 적두리보 입구에 왔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잘 안 올라오는데 오늘 갑니다. 여기는 입문 코스로 좋아요. 인지도도 있고 근데 난이도는 좀 낮고 그래서 처음 산행하시기 좋은 코스예요. 예. 한쪽에 몰아서 될 것 같은데. 생각하니까 또 바람 많이 부네요. 위에 봐봐야 돼.
여기 외계인 바위처럼 생겼죠? 외계 바위. 여기 쇄골 머리. 해바 있는데. 쇄골 머리요? 외계 바위. 이 모서리 왼쪽으로 리지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 뒤쪽으로. 제 영상에 있어요. 여기들이 예쁘네요. 어머! 같은 멤버예요? 아까 그 멤버? 네. 어? 그리고 근데 왜 다 떨어져 있어요? 아, 지금 다들 속도가 달라요. 아. 이제 비봉 쪽으로 갈게요. 역시 계절을 무시할 수가 없네요. 족두리봉 올라가서 막 뛰어놀다가 내려왔더니 추워요. 많이 춥네요. 족두리봉이요? 많이 왔죠? 오늘도 또 하염없이 올라갑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고요. 아,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춥다. 여기서 뒤쪽은 이렇게 되고요. 엄청 추워요 지금. 날이 흐려졌네요. 아까 잠깐 좋았었는데 오전에. 여기 향로봉 능선까지 왔고요. 여기는 출입 제한 구역이에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얼마 안 남았네요. 1.1km 비봉까지요. 여기는 바람 한 점 안 부네요. 그래서 따뜻하고 좋네요. 추웠었는데. 이렇게 멋진 직벽바위도 있고요. 어?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아. 그냥 맨날 지나다니고 영상은 안 찍어봤는데 아, 제가 이런 데를 통과했었군요. 멋진데요? 여기 능선 넘고요. 방향만 조금 바뀌어도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은 또
봄 만난 듯이 무슨 화병 난 점처럼 다 벗어붙이고 또 이러고 가네요. 날씨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그래도 체온 조절이 중요하니까 그때그때 맞춰서 귀찮아도 좀 옷을 맞게 갈아입고 가야 돼요. 재밌어요. 옷 갈아입느라고 시간 다 보내네요. 한번 산으로 올라왔고요. 까꿍! 물숨니 다 왔는데. 여기 왕코가위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갈게요. 조심해 진짜. 무서워요.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뒤로 돌면 편한데요. 네? 뒤로. 제가 지금 향로봉 루서 꼭대기 지점에 있고요. 이 맞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한 번 또 오시네요. 아니, 맨날 그러던가. 정상에 다 다다랐습니다. 갑니다. 네, 가요. 아, 너무 멋있다. 어머,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문 닫아보세요. 왜요? 아우, 재밌잖아요. 아, 그게 떨어졌구나. 예,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네. 문 열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북한산 수문장입니다. 네. 오늘만. 오, 멋있다. 손 잡아줄게. 아, 무서워. 정말 무서워. 못 올라가겠어, 별로.
뒤에 뒤에 있지. 빨리 와. 너무 빨리 빨리. 여긴 30홍이에요. 여기는 흑사 대합실 같은 느낌이죠? 옹기종기. 여기 사모바이에 도착했는데요. 이렇게 다 줄 쳐놓고 폐쇄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데도 많네요, 이제. 누가 이거? 이거 봐. 이 안에 들어가서 식사는 하시네. 산도 안 이뻐졌어요. 이런 느낌이 별로 안 좋네요. 이제 응봉능선으로 넘어갑니다. 반대편 바위까지요. 이렇게 응봉능선 내려갑니다. 쭉. 자, 빨리 넘어옵니다. 벌써 왔어요. 즐거운 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몸풀이 산행인데 오늘도 엄청 힘드네요. 이거 어, 거기는 아닌 것 같은데? 대백이 맞네. 거기가 맞다고? 어, 무서워 보이는데? 아니, 아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저 아래로 쭉 이렇게 내려갈게요.
여기는 은봉릉선입니다. 은봉릉선도 참 아기자기하고 좋네요. 아주 한적하고 조용하고 재밌고 좋아요. 증관선도 이렇게 보이네요. 아직 1시간 정도 더 가야 돼요. 지금 하산길 0.9km 남았어요.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한가하고 좋아요. 능선도 멋있고요. 길도 아기자기하게 재밌어요. 증관사 뒤쪽입니다. 오늘 산행 마치고요. 하산합니다. 즐거웠고요. 안산했고요. 질산했고요. 평원화 산행했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즐거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